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자 로봇주 강세가 아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 로봇주들이 뭐 계속해서 그 안에서의 쓰나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좀 쉬었었던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다시 한번 6%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어저께 상당히 많이 올랐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강보합입니다. 하지만 또 하위권 종목군 유로메카 SPG가 한 3%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진 로봇도 한 3% 상승을 좀 하면서 관련해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로봇주들을 주목하는 게 내년에 본격적인 성장 매출이 이제 반영된다라는 것이죠. 올해는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가 됐든 딜리버리가 됐든 서비스 협동 로봇이 되었든 뭐 아직까지는 그냥 기대감이었던 것이고, 내년부터는 이제 주문이 올해 주문이 들어간 것들이 이제 곳곳에 배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협동 로봇 관련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튀김기, 튀김 로봇이라고 설명을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 이게 제품이 한 2천만 원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 보조금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것을 반영을 하면은 한 300만 원 정도면은 비용을 내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해서 정부 지원을 이거 여러 부분에서 해주고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기업만 로봇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분들도 조금만 어떤 조건만 맞춘다라면 충분히 로봇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에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매출을 반영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죠. 뭐 어저께도 연준 의원들의 그 발언들 보면은 상당히 완화된 발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가 아니라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다라는 자신감에 의한 금리 인하, 그러니까 제한되지만 조금 금리가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또 성장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또 로봇주들에 대한 어떤 투심을 좀 회복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안에 수산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에브리봇이라든지 뭐 유로메카, SPG 같은 기업들 꾸준하게 상대적으로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비교해 봤을 때 크게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 이제 기대감에서 매출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분석을 해주시면서 에브리봄, 뉴로메카, SPG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훈 이사님. 자, 엔비디아가 HBM3 관련해서 조만간 협력사를 확정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수혜주 찾기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좀 치중이 돼 있고요. 그리고 현재 하이닉스가 좀 독주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하이닉스 가지고 있는 연결고리 좀 뚫기 위해서 삼성전자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만 시장 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를 통해서 보도가 나온 내용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HBM3를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명은 24기가비트 HBM3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검증을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가 이제 12월 달 중으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12월 달 중으로 이제 결과 발표가 돼야 이제 내내 좀 공급이 가능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조바심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실적과 연결고리가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HBM의 어떤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앞으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을 또 얼마만큼 잘 공략을 하냐에 따라서 이 메모리 바운드 제품의 어떤 실적과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결과에 대해서 삼성전자 주목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12월 달에 이 퀄테스트 통과해가지고 납품이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내년부터 이제 공급이 될 건데, 어쨌든 이제 그 검증 절차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조금 이제 주목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어쨌든 엔비디아 쪽으로 현재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HBM3까지는 어쨌든 하이닉스가 독주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HBM3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모델인 HBM3 이쪽도 이제
샘플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 7월 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월 초, 그리고 하이스 같은 경우는 8월 중순에 시제품을 공급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엔비디아가 샘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SK 하이스 같은 경우는 최종 품질 테스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SK 하이스가 기존에 어떤 이제 업력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공급 이력이 있다 보니까 테스트가 좀 빨리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말까지 이제 일부 업체들의 예비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일부 업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이크론하고 SK 하이스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시제품 공급이 아무래도 삼성전자 좀 늦었기 때문에 아마 SK 하이스, 마이크론 중심에서 결과치가 먼저 나올 것 같은데, 뭐 최종 결과는 내년 1분기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HBM의 어떤 모멘텀은 내년까지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H200이란지 B100이란지 이런 제품들이 내년 2분기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기 어떤 이 세 개 업체의 각 축전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삼성전자 어쨌든 HBM3 검증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납품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향후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통해서 미리 관련 주들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하미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은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 외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케이시텍, 이오테크닉스, 뭐 ALT, 뭐 이런 신규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BM과 관련된 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성우하이텍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오늘은 조금 약보합 정도 흐릅니다. 이번 주에 전기차 부품주들 좀 반응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긍정적인 이슈들이 조금씩은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는 게요.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올해 100만 대 누적 판매 돌파가 되었는데, 뭐 전기차 판매 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10월 달 전 세계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 한 34% 이상 늘어났는데, 10월 달에 보조금이 그러니까 최근에 주요 국가의 보조금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판매가 안정적으로 성장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공개를 좀 앞두고 있는 거 본다라면,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최초 배터리 보호 복합 소재를 개발하는데 성공을 좀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안정적인 테슬라 쪽으로 해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알게 모르게 그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라이더 센서 이미지 구현 기술도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전기차 모멘텀 또 자율주행 이슈가 좀 있을 때 성우하이텍이 조금 반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는데, 아직까지는 큰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내일이죠. 내일 뭐 미국 시간 기준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금요일에 알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그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공식적으로 공개를 한다라는 발표를 한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한번 정도의 어떤 모멘텀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목표가는 11,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9,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분할 매수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성우하이텍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소절가 9,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훈 이사님. 네, 저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준비했는데 테마가 이슈가 아닌 종목으로 선택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레몬 로보틱스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승 이어서 어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삼성전자 이슈가 좀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미래 사업 계획단에 신설을 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이제 중점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이제 신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스마트폰 외에 참 중요한 어떤 캐시카우 역할하는 섹터가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물론 바이오라든지 뭐 하만 이런 기업들이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뭐 반도체 필적한 부분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을 필적할 만한 어떤 사업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도 나오겠지만 로봇이 뭐 당연히 신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보핏이 이제 내년 초에 공개가 될 예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휘머는 로봇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시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로봇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진행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봇이 좀 부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뭐 삼성전자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지분은 14.83%입니다.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2대 주주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연결고리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도 이슈가 연결고리가 좀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초에 그 신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출시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한창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상반신 형태의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개발을 진행 중이고 내년에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게 완료가 되게 되면은 반도체 생산 공정 같은 제조업 현장에 투입이 될 건데, 반도체 뭐 당연히 삼성전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낙수 효과가 당연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 상반신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아직 상용화를 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개발하게 되면은 뭐 국내 최초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외에도 로봇팔을 또 탑재를 한 뭐 사족보행 로봇을 또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로봇 개발 속도가 좀 진전 속도가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좀 관심이 갈 만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그 18만 5천 원에서 이제 19만 5천 원으로 이제 밴드를 좀 설정을 했는데, 일단 아침적인 3%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이제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는 말씀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좀 낮습니다. 21만 정도 좀 낮은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21만 원이 좀 가격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목표가가 아닌 이 분기점, 말 그대로 분기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7만 8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21만 원을 목표가가 아닌 분기점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